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담배 피면서 생각을 좀 해본 건데요. 새로운 분이 또 들어왔네. 빵덕 케미지 있네. 초가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 네, 초가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까. 네. 제가 초를, 제가 가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 색깔을 못 바꾸네. 야, 이거 일렙이네 그냥. 화면 아니면 갈 화면으로 볼까요? 제가 바꾸고 올게요. 아, 예. 돌리고 가면 되죠? 네. 짱세형 그겁니다. 짱세형 하면 잠깐만 사람 바꿔야 되나? 자리 비움으로 돼 있는데 빵덕 게이지님? 아니 뭐 대답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 준비 완료하시면 됩니다. 가를 처음 해보면 되게 헤맬 거예요. 저도 처음 할 때 되게 헤맸어요. 이게 진짜 그 느낌이에요. 딱 아바투르 느낌이에요. 존나 좋은 아바투르. 아 레오닉 있네. 아서스 레오릭 디아블로면 해머 상사를 그냥 밀어주겠다는 네. 거죠? 그냥 해머 상사가 프리딜 넣어라 이건데. 카라짐 있어 근데 세 명이 녹을 수가 있어놓고 7%씩 든다. 이 정도면 딜카라짐으로 상대 그냥 다 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정도 되면 전투가 길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머 상사를 빠르게 자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해머 상사만 자르면 저기 네. 딜이 없어갖고. 근데 오인팟으로 저런 조합을. 그러니까 오인팟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죠. 해머 상사를 그렇지. 그냥 지키겠다라는 마음가짐이면 디아블로가 아마 해머 상사 다가오면 밀고 막 이러고 막 이러겠죠. 네. 디아블로가 지키고. 아 탈 것 진짜. 오늘은 신들께서 제 참을성을 시험하려는 것 같군요.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따분해. 다 탱트리네 됐다. 어 이런 거구만. 인정 사정 볼 것 없다. 이런 거구만. 아, 오케이. 저희 처음 합니다 여러분. 예. 이해 좀 해주세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 계속 생각하고 있어 막. 디아블로? 아, 상, 아, 바텀 상자 써볼게요. 아, 내가 먹어야 돼. 지금 저희 둘이 헷갈리고 있어요. 이게 거의 연타해야 돼요. 스피드 좀
헷갈리네요. 특성 뭐 찍어야 되지? 찍고 싶으면 좀 가까이 가야 W가 맞을 것 같네. 아 근데 내가 피가 딸 피에 돈을 아이고. 포기. 우리가 돈이 많아서. 연타 보세요. 되겠죠. 그리고 아. 다 지푸했고 이 아사스 뚜벅이 아사스 이 이게 서로의 포지션을 해보면 반사적으로 Q를 누르게 됩니다. 생조합이 걸려가지고 원딜러가 없어갖고 짱돌이네. 짱돌. 여기서 바텀에서. 아, 우리 레벨이 너무 밀리네요.
갑니다. 딜이 부족하긴 하네 우리가. 아 근데 내가 지금 헤매고 있어. 갑자기 하니까 다섯 쌈 볼게요. 바로 이 궁 찍고 써서 겨우겨우 스피드 줘. 집에 갔다 올게. 아. 일단 이걸로 레벨은 따라잡을 수 있겠네. 저희 둘 다 지금 초집중 중이죠? 네. 네. 다 서로 하나 처음 하는 캐릭이라 헷갈리고 있어 지금. 네 먹죠. 큐를 되게 잘 써야 되구나. 바로 반납 포인트. 카라진님 죽겠다. 아이고 아우레 죽겠다. 2 우리 이거 빠져야겠죠? 네. 이손 느려지는 거 걸린다. 나 파고 죽은 게 좀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너무 방금 그 제가
해머 상사한테 낚여갖고 가지에 걸어 들어갔네요. 아. 레오닉한테 약하구만. 적들이 한 발 앞선 것 같고 이놈들에게 깔끔한 가르침을 내려주지. 바로 합류하겠습니다. 아우리엘님이 되게 잘하시네. 딜이 뭔가 모자르긴 하네 우리가. 아니 딜이 모자란 게 아니라 저쪽 탱이 너무 빡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탱을 구속 딜이 있었어야 되는데 원딜러들이 없어갖고. 아 근데 저런 조합이 나올 줄이야. 저게 법사 카운터네 거의. 죽일 게 없네. 디어블로 피통. 저희가 이렇게 딘나인이랑 싸우고 있는데 앞라인을 못 녹이는 게 생각보다 힘들구나. 이게 탱들도 하필 레오릭이랑 디아블로면 진짜 빡탱들이야. 아... 탱들을 못 녹여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딜러가 타커였으면 탱들 살살 녹는 건데. 성체가 파괴됐다. 자 이번에 누가 그 말을 갖고 올 것인가. 아 이거 찍으셨네. 장급 찍었죠. 궁을 그냥 이거, 그거 7대 찍는 거 우두각인데? 7%씩 찍는 거 그거 찍으셨어야 되는데. 탱커들이라 다. 오우. 거기
올라가서 한번 방어할게요. 핵을 노리네. 근데 저거 다 맞으면 죽지 않나? 내가 끝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쉽네요. 일단은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요 조합을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너무 아까는 아쉬움이 커서 히오스는 첫 판 너무 아쉬움이 커. 형 초했었어요 언제? 한분 나가시네요. 아, 예. 펼쳐진다. 빵덕 게이지님이 그건가? 그냥 딱 한 분 남는 분 초대 한번 하고. 대재앙이 펼쳐진다. 아프리카에서부터가 아니라 다 같이 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신 분들인가? 아 유튜브 하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저희는 뭐 항상 다 계속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첫 게임을 너무 개집중했죠. 네. 말을 못했어. 특성을 다 읽어보면서 찍었어야 되었고. 네. 큐를 전투 중에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네. 들어갈 때 아니면 빠질 때. 네. 둘 중에 하나. 근데 빠질 때는 준비 시간 때문에 힘들고. 네. 들어갈 때. 들어갈 때만 써야 돼서. 네, 저희가 지금 그 특성. 양 궁이나 특성을 적재적소에 쓸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바꾼 지가 지금 아까가 첫 판이고. 예. 좀 특성 읽어보면 찍고 있었어요. 예. 난 어헐 못 맞추겠더라. 준비 시간도 있고 준비 시간 없으면은 차라리 낫겠는데 준비 시간 동안에도 움직이니까. 지금 읽고 있습니다. 갈 스킬. 그거는 저는 그거 찍어요. 1번. 네, 방란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아프리카도 쏘고 있었습니다. 아, 짱생 말하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방송한 적 있냐고? 저 낮게임 시절에 네 했었죠. 네. 브론즈 짱세 이러면서 히오스도 한번 하시죠. 브론즈. 네. 저 근데 요즘 리멀드에 또 빠져가지고. 네 리멀드를 하고 계시더라고 계속. 네. 아 리멀드가
각 게임이에요. 복불복 게임이에요. 싱글 게임인데 운빨 게임이야.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한 파 오면 다 죽었다면서요? 요즘은 가덜드예요? 뭐가 와도 네. 다 죽어요. 아 리멀드가 재밌나 그렇게? 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류 게임 좋아하면 저도 그런 경영 시뮬이랄까요? 네. 그런 거 좀 좋아하는데. 네 그런 걸 좋아하세요, 짱세요. 네. 운명 근데 식스는 아 운명은 좀 그러니까 기대가 커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튼 실망스러워요. 일단 네. 핫팩이 나와야 내가 꼭 운명은 뭔가 핫팩부터가 시작되는 두 개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파이부터도 핫팩 두 개짜리 나왔을 때 진짜 갓 오브 갓 게임이 됐었는데. 근데 파이브가 처음 오리지널 때부터도 괜찮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리지널 안 해봐서 모르겠다. 전 출시일부터 하니까 네. 5 나온다 그러면 그 전에 복습 겸 4를 존나 해요. 거의 그 정도예요. 6도 직전에 했었는데 이번 운명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의 그 명성에 걸맞는 게임은 좀 아니에요. 아, 솔직히 한번 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저는 빠져나왔어요. 네,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네. 밤새서 할 정도는 아닌가 보네요. 한번 첫 판 하면 네. 아 이런 거구나. 둘째 판 하면 아 역시 이런 거구나. 셋째 판은 다르게 해볼까? 어 이거는 안 되는 거네.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저 아. 이게 원래 이제 문명 같은 게임이 전형적인 이제 답이 없는 게임이라서 네.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돼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명 얘기를 갑자기 좀 드리자면 문명이 좋은 게임이었던 게 이거거든요. 내가 이게 그러니까 컨셉질이랄까요? 컨셉질이 되죠. 네, 컨셉질. 아우 요번에 문화 운명 문화 승리하자마. 네. 그런 게 되는데 식스엔 문화 승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식스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무조건 거대 제국이 좋아요. 아. 무조건 도시는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5 때는 제국의 크기가 커지면은 이제 페널티가 붙으니까 적절한 제국 사이즈를 좀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6는 무조건 도시 하나 더 있으면 그게 다 공짜로 더 좋아요. 그래서 개척자를 미친 듯이 뽑아내면서 도시를 계속 펴는 게 웬만하면 이득이에요. 그렇답니다. 무조건 대제국을 만드는 게 이득이에요. 상대편의 그러니까 카라짐인데 심지어 문화 승리를 노리더라도 제국이 클수록 좋아요. 룸판도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 카라짐의 아까보다 낫네. 실바가 정신 지배를 찍으면 초만 당하지 않을까요? 그걸 모르겠네. 정신 지배도 그 고치랑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저희가 바텀을 확실하게 외웠고 왜 눈물 표시를 하고요? 왜 눈물 표시를? 영웅들 전투를 준비해라. 난로 잠깐 꺼주실래? 네. 너무 덥네. 가라니까 뭔가 편하네 근데. 10초 남았다. 네. 편해요. 아 뭔가 편해. 뭔가 편해. 아. 4. 뭔가 자세가 점점 내려가는 네. 것 같아. 전투를 시작. 약간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남 탓이고요. 이런 게 좀 쉬워요. 아 이렇게도 쏠 수.
신단을 활성화하면 용의 힘은 너희의 것이다. 와우씨 저 뽕하게 뺄게요. 자 막을게요. 이렇게 빨리? 약간 우왕좌왕 했어요 저희가. 오우 너무 아파. 아 힐. 아 이래도 아직도 죽겠다. 살았다. 어 됐다. 레버으로 살았다. 저 바텀 꽉 잡을게요. 뒤에 자리야. 에이씨. 해봐. 그 힘을 휘둘러라. 아, 헤매네. 미드 저거 못 먹게 해야 되나? 바텀 그래도 계속 싸울게요. 자리가 치면 딜이 강해져갖고. 근데 실수. 저 카라짐. 아 그러니까 카라짐한테도 저 주니까. 이거 빠져야겠는데? 형 이속 했어요? 우물.. 아, 우물 너무 멀다. 이럴 거면 우물 아낄게요. 좀 다시 먹을게요. 와 27,000 탱을 했어. 2명 1 상대 1, 2등 딜 다 합친 거보다 탱 많이 했어. 특성 차이가 하나가 나왔고 이제 궁 차이 났어. 지금 가장 힘들다는 너만 심랩 타이밍이죠. 이? 저 메디브 가는데?
잘한다 쟤들. 잘하네요. 요새를 잃었다. 탑을 가서 같이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저쪽에 지금 보이는 것만 세 명 와 있으니까 미드에 제가... 바로 먹을 텐데 이거? 좀 차라리 미드 가는 게 낫었는데. 미드 대기 타고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미드 바로 갔었는 게. 난리네. 랩차. 와, 딜이 안 박히네 이제. 운영을 아예 밀리네요. 미드에 맞네요. 신단이 다시 한번 깨어났다. 누가 용기사의 힘을 휘두르겠느냐. 용기사가 기다린다. 적들을 파괴. 적을 처치해. 알려. 안 익숙했어요.
왜 안 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못 쓰는 거죠. 아, 또 뺏기. 아. 아이고 이런. 뒤에 사람 보죠, 뒤에. 7명 맞고 뒤집. 와, 씨. 무적을 룰을 써야 되네요. 아. 초가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스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니까 스킬만 있는 캐릭을 하다가 무빙이랑 평타인 캐릭을 하니까 안 맞죠 손에. 네, 손에 안 맞아. 아 정작 나 다른 캐릭은 하는데 초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 근데 쟤들 너무 잘한다. 운영이 좋네. 신단의 힘이 모여 용기사의 석상에서 너희를 부르다. 신단은 또 줄 수도 없고. 용기사의 봉인을 풀고 적들을 배치워라. 아무리 망치나를 위하여. 이소. 먹으러 갈게요. 저기 있어. 8만 탱을 했어. 와. 차라리 우리가 미드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이 속성인데. 다시 일어나 복수를 하거나. 밀릴 듯?
상대 특히 20렙이네요. 다리에 고충이 힘들죠. 내 갈도 어렵네. 전체가 파괴됐다. 저기 저희 지금 사실 거의 트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플레이가 잘 안 돼. 이거 밀어내는 것 때문에 아, 쟤도 근데 운영 잘한다. 바텀 조사. 저거라도 먹어야지. 오를 것 같긴 한데 대안이 없대. 애들 왔는데요? 곧 신단이 깨어날 것이다, 영웅들. 와. 무적 빠졌네. 요새도 하나도 못 믿었네. 더 이상 용을 잠자게 둘 수. 퍼펙트 게임으로 발리네. 공인을 풀어라. 멋지게 처리하셨군요. 너 뭐, 핵이 야, 이거 저제 그러니까 뒤에 미래가 없어. 밟고 기한테 하는 게 밟고 실바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적을 처치했다. 기한테 껴 있다. 안 밟아놨었으면 미래가 없어. 우리 그냥 미드 지킬게요. 저거 용기사 뺏기면 그 끝나요. 용기사가 사실 다 핵이에요.
멋지게 처리해준 연킬. 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W를 그러니까 Q랑 W의 느낌이 다르니까. 어, 그래도 다 죽었네 다 같이. 저기 핵을 공격하고 있다. 쉽다. 이 미니언의 게임 끝날 각인데 이거. 전멸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죽은 다음에 스킬 쓸 수 있는 걸 해갖고. 그러니까 W가 네.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갈대의 W랑 너무 다르잖아요. 갈대의 W는 막 찌르는 거고 초의 W는 들어가서 나서 쓰는 거고 Q는 또 반대예요. 전투 중에도 계속 맞춰야 되는 Q라서 자꾸 눌러놓고 조준을 하는데 이거는 누른 순간 준비모드 되니까 아 이거 적응이 잘 안 돼. 아, 트롤이네요. 어렵습니다. 처음 하는 캐릭은 다 어렵죠. 우리 미드 공격 받고 있다. 이거 용기사 뺏겨도 차피 끝나서 수비하는 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수비하러 가면서 못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요격 나가야 돼. 우리한테 시간 크게 만들. 저기 핵을 공격하고 있다. 내 죽고 스킬 쓰는 게 있더라고요. 20레벨. 그게 근데 궁이 초기화가 돼 갖고 궁을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MVP. 아. 트롤이네. 이게 감은 대충 잡았는데 능숙하지를 못하고 습관이 무섭네요. 습관이 상대 카라짐 있으면 초과할 게 없는 거는 사실 그런 캐릭은 한두 개가 아니긴 하고 카라짐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아마 다음 주부터 저거 할 것 같아요. 제 그냥 제안인데 오늘은 짱돌데이고 다음 주는 깨세데이고 깨세데이 그렇게 오늘은 이것저것 하면서 좀 감을 잡는 이게 초갈이 또 로테인 걸 보니까 저희가 또 로테충인 줄 알 확률이 좀 있죠. 아 초갈이 로테야? 지금 사실 거의 로테충이죠. 아 로테구나? 네. 로테충인 줄 알겠구나. 네 로테충인 줄 알겠죠. 방금 그러니까 우리가 스킨 색깔이라도 바꿔놓으면 이 새끼들 뭐지? 뭐 이러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저희 그러면 네 막판으로 초갈 말고 딴 걸로 하고 할까요? 오케이 그렇죠. 네. 막판으로 초갈 말고 저기 제가 또 잘하는 이거 지금 우리가 태인이 없죠? 고민인데 저희가 막판은 모랄일 거래요. 네, 모랄. 네, 모랄이 아니라 모랄인데 모랄이 좋습니다. 그 자리야도 해봤는데 네. 겁나 쎄. 탱도 되는데 딜도 돼. 겁나 빡세요. 탱이 된다기 탱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네, 그렇게 좋진 않은데. 방벽을 때리기 싫어서 탱이 되는 거예요. 네.
방벽이 진짜 짜증나. 색깔 그거에 맞지 예쁘던데 파란색. 네 이것도 있고 이것도 파란색. 할 것도 바꿔야지. 파란색 이쁘더라고요. 방패 문양이 계속 바뀝니다. 이거는 기본도 예뻐. 기본 색깔 바꾸는 것도 예뻐요. 방패 문양이 계속 바뀌죠. 티리엘이 마스터 스킨이 별로야. 더 이동기가 두 개라 전형적인 이제 상대 저거를 물기가 좋은데. 제가 한 명도 안 죽이고 요번 판 이기겠습니다. 제가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티리엘이랑 죽으러 들어가면 잡이 없어. 티리엘이 두 번 물 수 있어서 특히 뚜벅이 제이나 뭐 이런 애들은 확실히 도망가야 돼. 그냥 쭉 시청자는 얘기요? 누가 죽여? 아예 그 티리엘이면 제가 못 살려요 진짜로. 앞으로 들어가면 제가 앞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면 제가 죽습니다. 노데켈이요? 근데 이거 지금 물로 들어갈 사람 하나 필요해서 이런 조합에서 티리엘 좋아요. 네 이런 조합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응. 뒤에서 자리아가 있어갖고 저를 보호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막 디아블로 됐어. 이런 거 하면 확실히 안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아 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다들 저 벌칙 방송 무슨 벌칙 방송을 해요. 아 잠깐. 왜요? 바리안 해볼까? 바리안 해봐요. 샀으니까. 우리는 위대한 운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탈 거 진짜 많죠? 영 리그 다섯 열 판 하면 그걸 하는데 탈 거 준다는데. 팀 리그? 네 팀 리그. 배치만 봐도 그거 한다고. 애들 다 일반 거기에 다. 영리그 하자고 탈거 어쩌고. 아 이게 충격파고 이게 무마. 10판입니다 10판 하면 탈거 준다 그러더라고요. 돌진. 이게 영격 모랄 고수입니다. 사자의 성분이가 Q인가? 어. Q가 10렙이 제일 중요하죠. 뭐 발이야. 30회 이상 적중하면 감속 효과 증가. 일반 공격 50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발이야. 네. 공부 중이에요. 히오스는 캐릭터를 좀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특성을 못 찍을지 이러고 있다가 한타가 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빨리빨리 찍어줘야 돼갖고 안 찍고 찍고의 그게 차이가 커갖고. 바리아는 쌍검이죠. 마지막에 그 라그 잡을 때도 쌍검으로 딱 변하면서 바리아 라그. 쌍검 와우 시네마틱 보면 바리아 왜 죽은지 알아요? 왜요? 분노 트리터서 죽은 거예요. 칼 딱 쪼개는 순간 받는 피해 증가 30% 딱 들어가면서 바로 굴단한테 녹은 거야. 이렇게 분노전사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분노전사일 거잖아요. 아 그건 고민 중입니다. 대검 대검? 아니면 거인강타. 도발은 쓰레기라고 제가 알고 있고. 도발은 쓰레기. 근데 분노의 쌍검을 하면 솔우드가 된다 하더라고. 네 피읍이 있어갖고 공속도가 100% 증가합니다. 분노의 쌍검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모랄이라 힐 계속 해주면 어차피 앞에 들어가. 이 재개의 바람이랑 같이 해서 되게 공속 오는 네.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성이 탱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발이 아니. 방패 드는 순간 쓰레기 됩니다. 바리아는 쌍검 들어야 멋있지.
바리안이 원래 탱 방패 들고 막 이렇게 막으면서 싸우는 그게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원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싸우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니까. 내 몸 희생해서 잡는다. 근데 팀 리그 보상 그거 어디 써 있어? 저도 몰랐는데 그냥 일반 거기에 있더라고요. 일반 막 채팅에 막 그런 거 있어요. 영웅 리그, 팀 리그 합니다 막. 탈 거 보상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애들이 계속 쓰더라고요. 합시다. 저도 상관없어요 막 이러면서. 보상만 얻읍시다 막 이러면서. 이 깃발도 좋은 거 같아. 깃발도 잘하면 좋을 거 같아. 잠깐 체험판으로 해봤는데 바리안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타갖고 왜 이렇게 안 잡혀? 갑자기 안 잡혀. 초과할 땐 잘 잡히더니 이제 주환 맞췄다고 안 주는 거야? 강란. 힐이 있어. 아까도 계속 힐이 있었는데? 모랄 힐을 되게 빡세게 보는 것 같아. 말표 아니면 똑같은 모랄 아니면 안 주는 느낌인가? 바리안 빨리 오랩 작업을 해서 영리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고급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바리안 빼고 다 오랩 작업을 다 끝내놔서 영어 구매만 하면 됩니다. 거의 PC방이에요 PC방. 소로드 각 나오는 맵이면 싼 거 타고요. 소로드 각 안 나오는 맵이면 여기는 우드가 없죠. 그러면은 소울 우드 같은 애는 한 명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야, 되겠어요? 아니가 그거 우드 잡는 느낌으로 잡을 수 있는데 어그로 너무 세잖아. 전원 다 모이는 느낌이잖아. 상대편은 리리의 아우레 투지언. 상대편도 마법 딜러가 없었는데 나쁘지 않네요. 방특전사 얼마나 쓰레기인지 한번 해볼까? 별로. 얼마나 쓰레기인지? 진짜 쓰레기인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발도 자체가 쓰레기라. 궁 자체가 쓰레기예요. 할 수 있는 게 궁을 하나 꽁 그냥 쓰레기를 찍는 느낌이라 도발을. 그러니까 도발이 한 명을 묶어야 되는 건데 이 발라 같은 애를 묶는다기보다 리리 같은 애를 잘 묶어갖고. 근데 그 전에 애들이 다 때려잡죠. 방트기들 도발 걸고 죽어요. 보통은 그렇죠. 탱트리 타면 도발 해놓고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편이 근데 딜이 좀 좋은 편이라. 어차피 제가 모랄이라. 역시 알파 아이콘은 영원히 빛날 것 같습니다. 알파 테스트 아이콘. 오니 겐지 아이콘. 전투가 시작된다 영웅들아. 복수할 준비가 됐어. 아 고민인데? 쌍검으로 여러분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시는 걸로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쌍검 갈까요? 왜냐면 이거 1렙부터 특성을 좀 생각을 해야 돼서. 정원이 열리기까지 10초 남았다. 분노전사 할까요? 무기전사 할까요? 오, 거강이랑 4. 3, 2, 1 나가서 싸우거라! 무기 무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제가 받 제가 탑 올라갈게. 아니 다 자리아랑 같이 있냐. 형 그냥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아. 영웅들이여, 잠시 후면 밤이 찾아온다. 준비는 되었겠지? 잘 땡기죠? 이 새끼야. 내가 죽겠네. 형 그냥 싸우셔도 될 것 같은데. 만화가 없어. 작은 거 하나 먹는데 이렇게. 아 무슨 전사 많아야 분노 써야지. 그러고 저쪽 투힐이네. 네, 투힐을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힐량을 둘이 합친 것보다 많이 때릴 수 있게. 아이고 아이고 나 이동불가 걸렸어. 아 살려줘. 나 공포한테 맞아주고. 어 진짜 정원의 공포구만. 어메 지몬미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아래 거 노려야겠네. 아래로 오시죠. 다 이거 그냥 이거 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뒤에 그런 나약한 육신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야 이거 서로 못 먹었구나. 저희가 더 많이 먹었으니까요 뭐. 빠르게 캠프. 근데 아니 바리안이 무슨 만화 관리를 해야 돼 전사가. 상대가 상대 투사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투사 먹어야 될 것 같아.
돌아가거라. 밀러네. 무기가 무슨 최대 피를 까지? 분노가 더 그래야지. 분노 스킬 딜러라서. 야, 저 와중에 앞으로 돌진하는 헬기보드 학살의 시작. 10초 후면 밤이 찾아올 것이다. 재미를 보충하는 형 궁서! 무기 발휘한 가라! 나는 다이브는 아닌데. 우와, 무기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누가 타야 되지, 우리? 에이씨. 돌진기가 두 개가 되는 거네. 운전사 핵심. 근데 이게 마나 관리가 안 돼서. 역시 뭐 초갈 아니면 다 잘한다. 초갈이 카운터가 너무 심해. 바로 타. 다음 것도 바로 나오네요. 마나 좀 채우고 한타를 준비하고 가야지. 혼자 잡고 있었어? 우드 소리로 하려 그랬네. 쟤도 무기전사 아닌가? 찍은 거 보니까 무기전사 같은데? 궁만 보면 되죠. 쟤도 무기네. 쟤도 몰라갖고 형국 찍는 거 보고. 에이. 2등 많이 봤죠? 으아! 이소 올려놨어요? 아, 무기는 진짜 대영웅 킬은 좋네. 조심해. 내 신이 피를 좋아하거라. 공포가 기다린다. 2연킬. 만화가 없다, 빠지자.
요새를 파괴했다. 저 타고 와야지. 적의 공포. 내가 타고 와야지. 왜 이리 꿈을 내는 것이냐? 공포가 영영 기다려줄 것 같으냐? 잘했다. 공포가 저는 보스로 가겠습니다. 보리채 뽑을 것이다. 굳건한 결의로. 뛰어 뛰어 뛰어. 지금은 투힐이라 박치감이 되게 좋네요. 저 올 것 같네요. 잘했다 영웅들아. 완전히 실력이 사면킬. 근데 분노만큼 좋진 않네요. 좋긴 좋은데. 문득 우리가 초갈이라는 정말 큰 억제기를 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씨 바르죠? 지금 뭐 한 게 없는데. 그래 고마워. 미리 볼게요. 아 이게 스킬쿨 다 돌리면은 딜러 그냥 먹는구나. 이거 딱 맞게 끝났네. 어떻게 이거 끝났네. 억제기가 너무 컸다. 초갈 억제기가 너무 컸다. 이거 영리가 하면 그냥 간다. 나한테 궁 썼다. 아 우드 아 노데스였는데 아 이거는 무리했다. 무리할만하다. 근데 너무 유리해가지고 뭐 쟤네가 지금 그냥 우리 그냥 밀면 돼요. 보스로 다 같이 가갖고 또 같이 가면 얘네는 또 와야 돼요. 막으로 먹다가 이거 먹고 있다. 우리가 보스로 가면 얘네 답도 없죠? 야 이성체라. 라인이 무조건 밀리는 라인이라. 예. 바리안 괜찮 괜찮네요. 근데 분노가 너무 좋네. 해보니까 대검도 좋은데 분노까지 더 좋다고요? 분노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일단 첫째 쉽고.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전진한다. 씨앗 먹고 가면 그냥 끝나겠네요. 보이시죠? 이거 두 명의 힐을 합쳐도 제 힐이랑 비슷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형 혼자밖에 없네요 거기? 트롤이네요. 이러면 쟤네 공포 생성 못 하죠? 정말 장하다. 원래는 제가 먹으면 안 돼요 저런 걸. 근데 유리해서 먹었습니다. 공포를 깨우거라. 봐라, 너희의 공포가 살아 움직인다. 공포를 살려 적들의 시체를 거두어라.
이거 밀리기 때문에 이쪽을 한 명 무조건 가야 되죠? 궁을 박았네. 이러면 피하면 돼. 피하는 게 하면 끝나잖아. 끝났죠? 아 이건 약간 근데 무리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희의 공 걸음이 돼. 방금도 감정이 심. 이건 무리했네요. 적이 시들었다. 아, 이게 스킬 쿨을 한 번에 다 돌린다는 마인드로 해야 되구나. 거강 쿨이 왔을 때 이게 제가 마나가 없습니다. 네. 좀 사려 주십시오. 20렙 찍고 하죠. 이거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소리를 지르네. 저 캠프를 싹 먹고 이제 무한일 됐다. 여기 투사까지 먹어도 될 것 같네. 응, 투사까지 먹어도 돼. 아이고 나 물렸다. 나는 잘 피한다. 나는 무빙 왕이다. 이게 만화라서 만화 관리하기가 되게 짜증나거든요. 이건 끝났죠 거의? 아니 소니아도 붙는데 왜? 끝났죠? 춤추는 거 없나? 있죠. 슬래시 춤. 슬래시. 와 너무 빨리 죽어. 저희의 억제기를 뗀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정도 해야 초갈로 사람답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네. 아 나도 노데시였는데 아까 너무 그 핵 달렸을 때 그 사실 핵각 아니었지. 핵각 아니었는데 약간 그냥 애매했어요. 솔직히 그냥. 거기서 다 죽어도 우리는 상관없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했어요. 네. 핵각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다 죽어서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한 겁니다. 네. 아... 발행 괜찮네요. 근데 그냥 분노 타면 되네요. 그러니까 모든 특성이 사기다 이러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무기전사는 막 배날만큼 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레이 메인 느낌으로 딱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보니까 스킬 한 클릭 돌리면 죽는다.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저기 스킬 딜러 뭐 그런 정도 느낌인데 사실 그 용도로 쓸 거면 그레이메인이 더 좋아요. 예. 아, 솔직히. 예. 아 그러니까 대검 전사보다 쌍검 전사가 낫다. 예, 바리아는 픽할 거면 쌍검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넘버 패드 1, 2가 도발이랑 춤. 아... 춤추면서 끝났어야 되는데 아까. 모랄레스 잘하죠? 처 이거 차라리 스킨을 기본을 스킨으로 했어야 돼. 기본이 이거고. 기본이 이거야 돼. 그랬으면 돈 주고 샀겠죠. 돈 주고 샀겠지 기본을. 아 진짜 스킨. 이러니까 무료 게임이에요. 돈이 안 들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롤은 조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드긴 하는데. 빨리 오랩작 해가지고 영리해서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기전사 풀콤 돌리면 동랩 리밍 원킬 되는데 그건 그레이밍도 똑같은 얘기예요. 글씨카 깨짐? 아, 시청 그 약간 시청컴에서 문제가 있으실 것 같네요. 뭐 여튼 이 말이 다중 역할이지 그냥. 근데 분노전사가 그냥 너무 좋아서 분노하면 될 것 같아요. 깃발 차이 때문에. 아 하여튼 모랄레스도 잘했죠? 근데 뭐 마나 관리도 좀 힘들고. 그리고 진짜 1대1 생 1대1이 아니고 그레이메인은 이만큼의 영역을 Q로 이렇게 긁어버리는데 내가 맞추기도 쉽고 여러 명이 있으면은 동시 딜도 들어가고 또 나올 스킬도 있어요 심지어 그레이메인은. 근데 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할 거면 한 명을 확실히 따는 개념으로는 예를 들면 노바나 제라툴처럼 아예 은밀하게 들어갈 수 있든지. 근데 얘는 정면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1, 2단처럼 스쿵스쿵스쿵 하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한 큐에 죽이려면 저는 그레이메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아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상대가 다 물살 위주다 그러면은 킬 딸 치면서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실력은 보여드렸고 뭐 아까 오버 안 했으면 우리 노데스로. 네, 네. 진짜 노 무리만 안 했으면 노데스로 끝났죠. 원래 그때 빠지는 게 원래 맞긴 했어요. 헷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아 이거 좀 아 근데 너, 그때 빠야 된다는 게 너무 뭐라 해야지 살을 졸렬해 보인다 하나? 그러니까 한, 원래 1g도 안 질라는 그런 느낌이라 그거는 너무 네. 프로 게이머고. 네. 아 핵각이야. 그거는 양심적으로 핵각해줬어야 돼. 그거 맞아요. 조금 희망을 주긴 했어야 돼.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캠프를 쳐돌고 앉았으면 네 좀 그래. 양심이 너무 아 진짜 안 질라고. 근데 그때 캠프를 다 돌고 네 다 돌고 상대 진짜 탑 요새 밀고 앉았었으면 네. 절대 못 지는 각이 나와. 절대 한 번도 안 죽을 각이 네. 나오긴 해요. 네. 그러면 쟤들은 또 그 캠프나 수비나 하고 있어야 되고 수비하다가 또 한두 네. 명씩 와서 또 네. 죽겠죠. 네. 아니면은 우리 캠프 다 먹었으면은 그때 상대 요새부터 밀기 시작해가지고 경험치 더 벌리고 그리고 막 그래서 20 만들어 놓고 네. 들어가면 되니까 솔직히 정글 나왔을 때 그냥 다 돌 캠프 다 돌고 네. 정글 먹고 핵으로 뛰면 되는 거였어요. 정글 먹고 그냥 핵 뛰면 돼요? 그거 캠프 다 돌고 삼성체까지 먹으면서 그 과정에서 20렙 만들거나 랩차 좀 더 벌리고 그 다음에 삼성체니까 우리는 캠프 나올 때마다 다 먹겠다 오브젝트 다 먹겠다 이렇게 덤비면 오브젝트 싸움 길게만 끌어도 삼성체 밀린 애들은 네. 라인이 풀어도 라인이 밀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찌질해 보이죠. 네. 저희 죽긴 죽었습니다. 노데스는 안 됐네요. 만약에 캐스트를 걸었으면 다 빠지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네. 근데 나는 질차도 안 하는 거 최상위가 노바 먹히냐. 진짜 쓰레기 같은. 진짜. 진짜 쓰레기. 아. 전 얼마나 보십시오. 양심적입니다. 네 하면 안 나. 아, 내 하면 안 나는구나. 제 거 또 영웅목록 딱 보시면 양심적인 캐릭들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병 하나 뜨네. 아 그건 물음표인데 네, 나머지가 다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딱 프로필만 봐도 사이즈 나오잖아요. 아 뭐하는 새끼인지. 노바 머키 진짜 이상한 캐릭터밖에 없네. 1, 2, 3, 4 이거 다 이상한 캐릭터.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예. 항상 재밌죠 히오스는. 아 그럼요. 갓게임이니까요. 네. 갓게임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네 오늘 초갈 방송을 네, 초갈 마스터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이어서 저희 정동아 PD의 게임 네. 방송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서 재밌는 네. 게임 영상 좀 보고 계시면은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